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 오늘 이 시대 나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내가 100원 빚지면 100원을 갚아줘야 빚쟁이에게 자유하듯이 내가 죄라는 빚을 졌는데 죄라는 빚은 인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과 문명과 돈과 인간의 목숨을 총동원해서 다 줘도 죄값은 갚을 길이 없이 각자가 다 죄값이라는 빚을 져서 죽어서 불타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돕지 않는다. 소금 치듯 불이 활활활활 타면서 복가되는 곳이니 절대 너희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인처럼 봐요.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인이란 말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어머니 미워하는 며느리들 많죠? 아내 미워하는 남편들 많죠? 남편이 아내 미워하는 아내가 남편 미워하는 사람들 많죠. 자식이 부모 미워하지. 근데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사랑해요. 네. 네. 그게 다 죄라고 했는데 응? 욕심만 부려도 죄. 응? 최고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예, 소크라테스도 그 죄값으로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석가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나 위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나는 영원히 천국 가서 산다. 지옥의 신세를 면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자기 죄로 죽었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텐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증거는 바로 죄 없는 예수가 죽었다. 그 죽음의 값이 죄 있다고 죽였으니 그 죄는 우리 죄를 해결한 죄요. 예수는 죄가 없으니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내 안에 와 계시다. 그주님, 기주님 내 안에 모신 사람만 아멘합시다. 그분이 거룩한 성인이죠. 나의 구세주.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보고 확실한 지식으로 전할 제자들을 불러요. 바닷가에 부르고 세금 받는 세리도 부르고 장사하는 장사꾼도 부르고 돌 깎는 소수쟁이도 부르고 세상으로 봐서는 아주 저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슨 말로는 그래도 인정이 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의 말에 그래도 힘이 좀 실리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지역에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전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주 권위가 없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세상으로 말하면 무식하냐. 우리나라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도 실로아노가 대필해서도 자기는 한자의 글을 안 썼어요. 못 썼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글을 쓸 줄 알았으면 예수에 대해서 글을 얼마나 잘 써서 베드로 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앞에 와 있겠죠? 이제 글을 못 쓴 걸 보면 그만큼 베드로는 참 무식하니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조상 때부터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망태기를 메고 숭어 한 마리 밀 두 대 만들면 숭어 한 마리 준다는 거예요. 붕어 한 마리 보리석대 붕어 한 마리 주면 두 대니 보리석대 달라는 거예요. 막 이래서 겨우 먹고 사는 어부 그들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들이 무슨 설득력이 있어? 또 세리 같은 사람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참 나쁜 놈이야. 왜 그러느냐? 그때는 이 세금을 로마의 법에 인정과세할 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우리 동네가 사는 수공동에 세금을 100억을 받아라 했으면 세금을 매겨주는 게 아니라 100억을 받아오라고 시키고 네가 매겨서 받아와라. 그 인정과세. 그래서 잘못 보이면 너희 세금 5억 내놔. 이렇게 이제 세리가 정하는 겁니다. 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쁜 과부들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아니 과부가 무슨 그때는 여자가 생활권이 아니고 경제권이 없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가서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안 내놓으면 난리 납니다. 왜? 노마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네가 돈을 안 내놓으려면 몸으로 내놔라. 그래서 세리는 가늠하는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참 볼성 다 나와. 그러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거짓된지 이게 범죄 집단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집단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고 다녀. 아,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곳에 보니까 병 고쳐, 귀신 쫓아, 문둥이 고쳐, 죽은 자를 살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는 광야에도 그분이 계시면 장정만 5천 명.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 예수님 시대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 교회 여자 숫자로 쳐요 안 쳐요? 참 주님 때부터 치기 시작했어. 예, 참, 주님 때부터. 장정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애들과 할머니 여자까지 다 해서 2만 명도 넘겠지만 그런 곳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여. 아니 밤새더라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던져라. 고기가 뭐더러 깊은 곳에 가 있어? 응?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는 깊은 곳에 들어가질 않아요. 고기 어종이 따뜻한 물에 살게 되지 깊은 찬물에 살게 되지 않아요. 참치 같은 것들은 깊이 3천 미터 막 밑에 살지만 이건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는 야지삽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던져라.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막 고기가 잡히는 거야. 야, 이런 분이 보땜이 이런 저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 어떤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떼거리를 바라보고 야 존경스럽다. 야 대단한 분이다. 그러고서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세금 받는 세리 아까 말했잖아요. 세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또 저런 유대인들의 세금 막 받았다가 노마다 마치는 저런 놈하고 같이 도대체 식사를 같이 하냐 저런 놈하고 과부들하고 못된 짓만 하고 저런 놈하고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저 못된 저런 식사를 하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그래 온 것이냐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해도 서기관 장로,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거나 그리스도로 보이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여. 왜? 자신도 나사렛 출신이요 요셉이의 아들이요 따르다니는 제자들 꼬라지 나오고 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 죄값은 사망, 죄값으로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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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 왜 도망가냐?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볼 때 아마 로마 식민지라는 곳에서 로마의 국권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때 한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형제가 앉기에 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서리 다투며, 야 이 자식아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임마, 네가 왜 앉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이 왜 왔나를 몰라. 응? 왜 왔나를 모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죄인 중에 죄인 죄수만 죽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공개재판을 통해서 죽이는 이런 흉악한 죄를 짊어지고, 이 죄는 강도한 죄보다 살인한 죄보다 강간한 죄보다 어떤 죄보다 큰 죄가 신성모독죄, 이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을 쫓는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안 맞아. 지금도 여기서 내가 예수를 왜 믿나 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주려 한다 하는 믿음이 틀리면 당신이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해서 예수 앞에 굴복시켜버려야 된다.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붙들리면 신성 모독한 예수를 쫓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다 도망갔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서 11번을 만나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성령이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신다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전혀 그동안 예수를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드디어 열흘이 되던 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받으니까 그때서 성령이 그들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오신 목적은 인류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을 거쳐서 지옥의 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뜨겁게 깨달으면서, 이 사실을 우리만 알면 안 되지. 우리만 알면 안 되지. 나만 알면 안 되지 하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제자들을 찾아서 마저 없애버리고 예수의 싹을 끝내려고 했던 그들 앞에 가서 너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의 권능의 힘이 어부의 말이 아니오
세리의 말이 아니오, 장사꾼의 말이 아니오, 소수쟁이의 말이 아니라 이 엄청난 성령의 권능 앞에 3천 명씩 어찌할까?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메시아,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인데 그분을 내가 죽였네. 회개하고 몰려오는데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성령이 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보았으니까, 지켜봤으니까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데리고 나가서 성령이 너를 말하시게 하는 대로 말하여 성령으로 사용당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쓸 때 네 능력, 내 실력, 내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실력,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될 때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다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서만 하지 마, 유다서만 하지 마, 사마리아에서 끝내지 마, 땅끝까지 이르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었으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전해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내 죄 담당하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이 복음 전도는 바로 내가, 네가,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죄에 매여 끌려 죽어 지옥 가면 안 돼! 하시는 핏소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소리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소리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100년 전에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2000년 전에 일어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천만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으로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요. 회개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요. 성령이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거룩해졌다는 증거요. 거룩해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이 사실을 이웃에게 시험 없이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증거야. 저는 어떤 때 내가 만약에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아마 잠 안 자고 목 닥쳐서 아마 내가 엄청난 유명한 아마 중이 됐을 것이다. 왜? 그때 고려시대에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조시대에 아마 세종대왕 시절에 태어났거나 그 후에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제사를 발전시켜서 아마 제사상에 아마 모가까지 갖고 나설 것입니다. 아마 모가까지 막 엄청났을 것입니다. 대단하다. 아니, 목회하도 됐어 못해요. 생각해보죠. 아, 20년을 연중무휴 철회하고 기도하고 한두 시간만 자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다른 종교를 그렇게 했다면 대단한 사람 안 되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
망할 사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오. 응? 근데 어쩌다가 오늘날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세대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 세계를 내게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우리 교회로 나로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예루살렘에서도 전했고 사마리아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전했고 저 각 나라 유럽에 가서도 전했고 아프리카에서도 전했고 오세아니아주에도 전했고 부지런히 전해서 예수의 증인되어 무슨 증인? 예수는 너 위에 죽었으니 괜히 죽었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인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 이 죄값으로 너는 지옥 가야 돼. 회개하고 거룩하다는 회개의 제사함 받다는 죽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고 침례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당사자가 된 것이 황홀하기만 하자 이 말이야. 황홀하기만 하자.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 그뿐이요? 자, 예수께서 죄로 멸망하는 나의 구원주가 되어서 자기 피를 쏟아 우리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응?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생각 한번 해봐. 참 너무 영광스럽지. 응? 내가 누구의 자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집과 살아야 되니까. 집과 살아야 되니까. 내가 독창 한번 어떻게 들어보세요. 자, 함께 갑시다, 빨리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주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법성 한 성도 그곳에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버지 집. 아니 이놈의 육체가 붙들고 있어서 못 가는 거야. 이것만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순간에 찬란한 아버지 집의 영광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이 내 안에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예수님과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요. 우리 아버지 노래 한번 하자고. 아버지 아버지 어? 나의 처럼 모여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주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대 라고는 종교적 의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분명한 경험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는 그 예수께서 나온 경험의 아버지. 할렐루야. 경험의 아버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물과 성령으로 나를 낳았다. 복음으로 나를 낳았다 할 때 우리의 자격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로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한 나가라, 질병한 나가라, 무엇이든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나라를 주세요. 네. 아버지 나라니까 아버지 나라를 자식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이 자녀의 복인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 까짓거 가난하면 어때요? 멸시받으면 어때요? 무시받으면 어때요? 천대받으면 어때요?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삿대지르고 욕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 육신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영광이 영원히 천국에 있을 텐데 그 영광을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아들의 피가 그 아들의 죽음이 바로 내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가 되었더니 자녀에 대한 관심사가 대단하다 이 말이오.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로 다 치르고 회개하는 자에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기대하고 환영하고 사모해야 할 분이 죄인이라면 나를 살리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조금만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막 제가 훈련소에 입대하니까 이제 훈련 받고 그때는 굉장히 배가 고플 때요. 양재기 요만한 데다 밥을 주는데 밥을 조금 주려고 양재기 뒤를 쭈그려서 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양재기 뒤를 때리면 이거 올라오잖아. 밥을 조금 주려고. 이제 밥을 품은 양쪽이 우그러진 가수들은 들어가지고 위에 조금만 올라와. 그런 밥을 먹고 그 20대 초반에 그 훈련을 받아낼라니 지금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그냥 장기 두는 거요. 장기 두는 거. 지금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아놨는데 배가 고파서 걸을 기력도 없을 정도로 훈련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꼬목 입고 계급장을 달았는데 상당히 높으신 분이 와서 우리 대문에서 나를 찾아요. 여기 윤석준이라는 훈련병이 있냐? 왜 참나 가슴이 두근두근 납니다. 그 소리를 못 해요 이제. 왜 못 오느냐? 그때는 훈련병이니까 내가 나라고 말도 못 해요. 거기 이제 대표자인 내무반장이 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 그래도 아 저 윤석전 네! 나 따라와. 내무반장 눈치를 봤더니 빨리 따라가래. 걔 따라갔죠. 난 누군지도 모릅니다.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모를 것이다. 근데 나는 너를 잘 안다. 이러고 저러고 잘 알아. 이제부터 식사를 하루에 한 번쯤은 여기 와서 해라. 안 보내줍니다. 나 보내줘야 갈 거 아니오. 그랬더니 내가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훈련 교관하고 그 대호반장하고 그래요. 앞으로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은 가고 싶을 때 거기 가라. 아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도대체 모르는 분인가? 모르는 분인가? 그래서 이제 배고파 점심 때마다 갑니다. 훈련 받고만 참 저녁 때마다 갑니다. 가보면 하얀 쌀밥에다가 막 고깃찌개 해놓고 난 왜 주는지 몰라. 빡기 쓰다 놓고 먹으라고 하니까 수저가 너무 적은 거야. 훈련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를 가만히 봤더니 우리 형님 때문에 그랬더라고. 보니까 제대하면 내가 이분에게 양복을 한번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제대하고 가서 그 주소를 찾아서 가보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어디 갔나 모른대.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대신해서 진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사실을 방관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로 가슴 저릴 만큼 이야 이런 신기한 일도 있나? 그분의 신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도 나나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육신을 고의적으로 입고 와서 죽어서 내 죄를 갚아주신 분, 이야,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이분만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이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개만 또 못한 놈이야. 막 스스로 막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냐.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교회 누군가 위에서 댕기지. 나 교회 오는 거 너무 친절해서 교회가. 당신 죽으면 지옥 가. 예수님이 날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은혜 잊을 수 없어서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을 예배하고 이분께 감사하고 이분께 충성하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이 감사함에 사는 거야. 근데 누가 말하건들 이 은혜가 내게서 무슨 누가 말하건들 소멸되었느냐 그 말이야. 누가 말하건들 소멸되었느냐 그 말이야. 주님이 무효시키지 않는 한 영원히 무효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은혜. 여러분 한번 지옥 가서 견딘다고 생각해봐. 저는 이 죄와 사망과 지옥, 저는 이 코스를 영적으로 한두 번 드나 들어본 게 아니오. 죄와 사망과 지옥. 지옥. 지옥이란 말은 아비 귀한, 이 정도로 통하지 않아. 한번 당사자가 들어가 봐. 구경하는 사람 자체가 지옥인데, 보는 사람 자체도 못 견디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또. 근데 그것도, 만약에 나보고 지옥을 영원히 구경하라면, 구경하는 지옥이요. 구경하는 지옥. 응? 이만큼 힘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지옥 갈 죄를 감당했다는데 이거 뭐 늘 울어도 눈물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막 절로 터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절로. 사랑하는 동도 여러분, 그러니까 왜 사람이 숨지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만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되느냐. 지옥 가서 못 견디니까. 예. 응?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속으로 저런 양반이 천국 가면 천국이 만 원이겠다. 어떻게 저런 양반이 천국 가겠냐. 천국 갈 기회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저에게 시집오니까 집사람을 너무 이뻐하니까 집사람이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서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이 기도 저 기도 이 수단 저 수단 다 풀어가면서 결국은 예수 믿고 오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내가 예수가 이런 줄 알았으면 10년만 더 젊어서 예수를 믿었더라면 참아 내가 주물을 난 후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앞에 무언가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어떻게 돈도 없고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 믿어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한다냐?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한다니?
치우더라. 그래서 내 속으로 어이구. 이렇게 예수 믿음은 하나님께 못되게 한 것도 미안한 것까지 사라지고 주를 위해 정말로 더 못한 일이 아쉬운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후회 없이 사는 것이 복음 전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전에서 살려야 돼. 피 흘리신 주님, 그게 주님의 피소리야.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엄청난 죽음. 사람들이 나보고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윤석 전 목사 그렇게 기도만 하고 막 그렇게 점도 보고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남는 게 뭐 있어? 그렇게 물어보러 온다 안 말았어요. 오늘날에서 얼마나 많이 남았어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앞에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은 더 많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뭘 남기려고 하지 마. 이미 우리는 천국이 남아 가서 살 천국이 남아 있어. 영원히 살 영생이 남아 있어. 예수님이 흘리신 피야. 나만 가지 말고 부지런히 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형제 내 식구 내 가족 다 데리고 천국 가서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무시 불만스러워서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부정적인 소리, 그냥 꾸짖는 소리,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아직 저 사람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저렇지 않을 텐데 아마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나 보다. 답이 어떤 나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죄와 사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구원하신 이 은혜 하나에 더 이상 만족이 없어.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할 때마다 복음 전에서 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이 피 쏟으시고 나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나도 기쁘니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하노라 그랬어요. 참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나 꿈만 같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얼굴이 표정이 이러네. 꿈만 같잖아요. 네, 보세요. 우리가 절로 내 평생 소원 이것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이냐 예수만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삶같이 빠른 광물 주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어떤 때 제가 꿈속에도 가장 가난하게 빌어먹을 정도의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소망이 뭐냐? 끝나는 날이 온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산다. 이 소망. 이 소망. 응?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응? 사람이 시험 들을 때가 어느 때냐? 이 큰 은혜를 망각할 때, 이 큰 은혜를 잊을 때, 이 큰 은혜를 무시할 때. 바로 마귀는 그 순간 치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안 와. 아무리 천국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들리고, 나는 이미 영생과 천국을 얻은 자인데 뭐 자꾸 잔소리하냐 이런 소리로 들려 시험 들으면 벌써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 그 말이야. 우리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말고 날마다 그 피의 은혜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과 예배 드리고 평생 전에서 구원받은 자의 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참으로 감격스럽게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내 감정과 인격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십자가에 나를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피 안에서 피를 마시고 피를 전하며 피를 노래하며 피를 찬양하고 피를 예배하는 내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피에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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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살지고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사치 못한 게 이 피의 복음을 무시하고 이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배은 방도 간 채